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번에 아주 강력한 살균제와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칼슘 액비나 이렇게 가일 액비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번에는 강력한 살균제와 강력한 영양제를 합쳐서 살균 영양 액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물을, 재료를 뭐뭐 준비했냐면요. 제일 먼저 여기 물이 담겨 있는 거, 하얀 물 담겨 있는 거는요.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을, 요거는 제일 먼저 씻은 쌀뜨물이고요. 1리터 준비했고요. 요거는 두 번째 것도 버리기 아까워서 만들어 놓은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은 각종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이따가 쌀뜨물의 뭐 효능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요 계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계란은 제가 속껍질을 좀 벗겨가지고 말려놨답니다. 계란. 계란도 각종 단백질이나 칼슘, 칼륨 등이 많이 있는 건 아시죠? 조금 이따가 또 계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초. 식초는 제가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미식초, 양조식초. 저는 식초물 타서 살균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균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또 식초는 살균제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각종 영양소를 많이 갖다 줘요. 그래서 이것도 영양제 역할도 하면서 살균제도 동시에 한답니다. 그다음에 계피가루. 여러분, 계피가루 아시죠? 계피가루도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계피가루에도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 몸에 좋은. 그래서 사람 몸에도 좋으면은 식물 영양에도 엄청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살균제와 식초하고 계피가루. 두 가지의 살균제와 두 가지의 영양제. 쌀뜨물하고 계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강력한 살균제와 강력한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만들어 본것 중에서 최고로 강력한 걸 거예요. 요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미식초. 식초야. 식초 중에서는 또 현미식초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현미식초가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식초는 사람 몸에는 성인병 예방, 세포 노화를 막고 뼈를 강하게 하고 체내의 칼슘 흡착을 도와줍니다. 칼슘 흡착률을 높여서 골의 질량을 높여줘요. 그리고 독소를 해독시켜줘요. 식초는 칼슘 흡착률을 도와주기 때문에 칼슘, 계란하고 같이 섞어서 놓으면 식물에게 좋을 것 같아서 식초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피가루. 계피가루도 저희 사람이 먹어도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염증 완화 작용을 하고 항균 작용을 해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계피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히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균제 역할을 식초하고 계피가루는 제가 살균제 역할을 위해서 넣는 거고요. 계란은 대표적인 우리 식품 중에 하나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의 형성을 도와준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식물도 뿌리나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리고 쌀뜨물. 쌀뜨물도 여러분 각종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익히 들으셔서. 단백질이나 지방, 미네랄, 각종 비타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저희 사람에게도 좋지만, 이 식물한테도 주면은 요 아이들이 굉장히 통통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강력한 살균제 플러스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쌀뜨물 1리터씩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 양쪽에다가 식초 500ml씩 넣겠습니다. 식초를 사용하실 때는 현미식초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좀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식초를 이렇게 한통 샀습니다. 1.5리터. 그래서 여기다가 500ml씩 넣어줘요. 그러니까 저 쌀뜨물에 2분의 1을 넣는 거죠. 500ml씩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도 500ml요. 저는 이렇게 영양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뭐 다육이도 좋고 화초도 제가 많이 키우니까 화초 물줄 때도 주고 하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병충해가 우글거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력한 살균제인 동시에 뿌려주면 영양제까지 하는 그런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계피가루를 좀 넣을게요. 계피가루는 100ml씩만 넣겠습니다. 10분의 1 정도 넣는 거예요. 쌀뜨물에 10분의 1 정도 넣습니다. 네, 이게 100ml 정도예요. 여기다가 넣습니다. 바로 여기다도 넣어줘요. 100ml. 네, 이거를 저어줍니다. 잘안 섞이지만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또 저어줘요. 네, 계피물은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이렇게 막 흔들어주니까 잘 섞이네요. 섞은 다음에 계란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계란을 이 봉투에다 담아줘요. 담아서 계란을 으깨요. 잘게 부순 다음에 반반씩 넣어줘요. 양쪽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어준 다음에 식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란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1주 내지는 2주 정도 이거를 이렇게 삭혀놔요, 일단은. 삭혀놨다가 나중에 계란과 계피가루를 걸러서 요거를 이제 영양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살균제 및 영양제. 1, 2주 후에 요거 걸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걸러서 500대 1로 물에 희석해서 물 주실 때 물에 타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 위에다 이렇게 살살살 주셔도 되고 전면간수로 해주셔도 좋고요. 이게 좀 색깔이 그래서 물 뿌려주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살균제 역할을 하니까 희석을 좀 많이 시켜갖고 1000대1이나 이렇게 해서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닫아놓고 몇 시간 후에 봤더니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위에 거품이 쫙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식초하고 계란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계란들이 쫙쫙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켰답니다. 이 상태에서 한 2주 정도 삭힌 다음에 이거를 영양제와 살균제로 500대 1이나 1000대 1로 희석해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식초, 계란, 계피가루, 쌀뜨물, 모든 영양이란 영양이 많은 것들은 다 갖다가 삭혔습니다. 2주 후에 삭혀서 강력한 살균제와 영양제로 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